아니죠. 우일 씨 눈에 예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 저 사랑하세요? 내 동생 사랑하지 마! 사랑하지 마세요! 이쪽에 한번 걸려. 바로 프로포즈 할 거야. 존경하는 재판장입니다. 오늘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사건 내용입니다. 남친과의 이별이 고민돼 사연을 보냅니다. 걔 단점이 뭔 줄 아니?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작곡가세요. 어떤 노래길래 이 유명한 노래 모릅니까? 한 번만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걔 단점이 뭔 줄 아니?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파형을 해버리네. 처음 듣는 노래를 얘. 자자 주목하세요. 얼마 전 2주년 기념일 저녁을 먹고 나와 제 차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자기야, 끼어들기 할 때 창문 열고 싹싹 비는 거다, 알았지? 약합니다. 아우 어렵다, 이거 어떻게 풀려보세요. 너무 예쁘게 참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내려놓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아니, 저 우일 씨 눈에 예뻐 보이는 것 같은데요. 내 동생 건드리지 마! 아니, 저 사랑하세요? 내 동생 사랑하지 마! 사랑하지 마세요! 이쪽에 한번 걸려. 뭘 걸려? 바로 프로포즈 할 거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디서 강아지 우는 소리가 들려? 조수석을 쳐다보는데 이게 웬걸? 남친이 아무 말 못하고 정면만 응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조수석 손잡이 쳐다보는데 얼마나 꽉 잡았는지 뼈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분이 오셨음을. 설마 아니지? 자기야, 나 내려야 될 것 같아. 나 산다! 안 돼, 안 돼! 아직 할부 6개월도 안 돼! 이후 대충 정리하고 실내 세차를 맡기러 갔는데 직원분들 말에 현타가 오더라고요. 어휴, 이게 무슨 일이란? 걔가요! 걔가 실수를 한 거예요. 걔가 엄청 큰가 보네. 네, 대형견이에요, 예. 이제 남친에게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가 빵빠레로 들릴 지경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검사는 공소유지 간단히 진술하세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세차에 똥을 지렸쥬? 안타까운 일이고, 하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여자친구의 소중한 재산을 손괴했는데, 카시트가 부패됐는데, 카시트 부패죄로 아직 부패 안 됐어요. 기소합니다. 예. 근데 소중한 차인데 남친도 소중한 남친이잖아요. 네. 이게 제일 안 싸고 싶었던 건 그 녀석일 거예요. 사건 사고는 의도했냐 안 했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 의도성. 예, 그럼요, 그럼요. 고의적이냐 아니냐, 뭐 우발적이냐, 이건 굉장히 이건 우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대장을 그렇죠. 어떻게 줬다 폈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예. 정신력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 정신력이요? 급동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거 인지하고 있는데 방법을 모색을 했었어야지. 네. 방법을. 뭐 급하게 검색을 해서 급동 참는 법이라든지 최소한의 것도 안 하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똥 마려워요 못 참아요 하고 그냥 싸지르면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찰나의 순간이 그래요. 너무 짧았다. 그래요. 예, 예, 예. 그치만 뒷좌석에 갈 시간도 없었을까요? 뭐가 크게 달라지나요? 뒷자리면 뒷자리로 달라요. 뒷자리로 넘어가는 순간에 전면율이 뿌립니다. 이거 여기서 공정하고 어떤 명확한 판결을 위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이런 급동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엄청 많죠. 저는 진짜 근데 실제로 아까 말했지만 이 장문혀를 알게 된 이유 어디예요 도대체? 여기입니다. 장문혈이. 정확히 여기 핏줄이 보이시죠? 네. 정확히 여기입니다. 이거를 했을 때 제가 한 10번 정도 사회적 지위를 지켰어요. 만약에 우리 저기 박표현이랑 황검은 네네. 진짜로 이거는 참을 수 없어요. 네. 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예. 아, 네. 그런 상황이면 어떡합니까? 전 창문 열고 부릅니다. 저도요. 풀숲으로 뛰어듭니다. 오늘 저는 창문 열고 바로 야마카시에서 야마카시 하면서 풀숲으로 가야지. 들어가서 아예 그냥 사라집니다. 호련이. 네. 그 예전에 어디 라디오 사연이었나요? 네네네. 제가 어디서 봤는데 대교를 건너다가 급동이 와가지고 차가 막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비상깜빡이 크고 세우고 대교 난간에 매달려서 쌌대요. 반대편이요? 밑에 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강에 본인이, 그러니까 너무 이게 가니까 본인이 부세 전화실을 그렇죠? 만든 거네요. 여기가 봐봐. 이제 도로인데 이렇게 매달리고 하는데 사람들이 떨어지는 줄 알고 경찰 신고를 해서 싸고 있는데 보세요. 경찰차라. 아 잠깐만 본인이 얘기구나.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네네. 친한 사이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오늘 소개팅을 했어. 아 남자 그분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옆에 탔어. 장문 혈도 안 돼. 이거 그러면... 막혔어. 장문 혈에서 이게... 똥이 나올라 그래.
너무 참으니까 이 허리에서 얘를, 여기서 삐질삐질 어, 뭐야 아 씨 들어 내가 얘를 뚫었더니 어,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와 아 나 미쳐버리겠네 이런 상황이야 인생의 모든 현명함은 솔직함이에요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준다면 이건 찐사랑이야 아. 첫 만남에 나의 급동을 받아준다면 아, 나 방법 다시 방에 있어 어? 다시 방을 여는 거야 앞에. 아 여기 앞에 아, 여기다가? 바로 뒤로 빠르게 아, 이런 거 있는데? 그러면은 황금 그러면 내 앞섬이 아니, 앞섬이 운전자가 다 보이는데?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소개팅을 했는데 정말 제가 마음에 드는 예, 예. 여성분이 신호가 왔다 예, 그럼 막 이렇게 같아. 한다 예, 예.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먼저 살짝 지려드리고 어? 아 죄송한데 지르는 것까진 바라지 않아요 같이, 아니 살짝 먼저 지려주고 편안하게 근데 같이 제 반장님 그게 여기서 추억으로 우리가 넘어가시죠 오케이. 검사님 구형하시죠 저 피고인에게 대장 예. 내시경 형 대장 내시경 형이요 대장 내시경 내립니다 예. 좋습니다 안타깝네요 변호인 예. 최후 변론 하세요 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재지변입니다 뒷좌석으로 도망갈 힘도 없었습니다 박병도 아세요? 장문력을 처음이 어렵습니다 누를 힘도 처음이 어렵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또박헤어 어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어? 피고인은? 피고인은 지금 바로 스토어에서 또박헤어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까지 하십시오. 왜요? 별한 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죠? 똥지리움과 또박헤어가 갑자기 다른 공간에 온 것 같은데 누가 죄인인가? 아니, 누가 죄인인가? 좋습니다. 또박헤어 앱에서는 AI 전문가 또는 실제 약사, 영양사와 상담해 1:1 건강 맞춤형 영양제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영양제 먹는 걸 깜빡하지 않도록 알람까지 원하는 시간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일 씨.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벨소리가 울리는 거 지금 전화벨 아닙니다 영양제 먹으라고 알려준 겁니다 유산균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아! 언제? 왜 저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알람을 해준다는 건 굉장히 신박합니다 그리고 예. 저 같은 이거 공감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먹고서 씻고 나와서 깜빡하고 또 먹습니다 왜?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짧은데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까먹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씻고 나오는 거는 저기 위험한데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먹고 저녁에 아 가물가물은 할 수 있어도 방금 먹고 씻고 나와서 또 먹었나 안 먹었나 아 그래요? 공감대 없어요? 전화 오자마자 챙겨 먹으면 나이스 따라서 장 건강 회복이 시급한 피고인에게는 딱 맞는 어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근데 유산균이 정말 정말 수많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뭐 알려주나요? 바로 이럴 때 AI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자, 초록색 화면 들고 뭐 하세요?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초록색 화면 들고 뭐 하세요? 미안하십니까? 어벤져스도 다 여기서 찍는 겁니다. 네? 자, 보세요. 네. 이렇게 기본 신체 정보를 입력하고 장 건강 상태도 체크, 생활 습관도 체크하면 나한테 딱 맞는 건강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죠. 더불어서 내가 먹는 영양제들이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거는 진짜 좋다. 아주 똑똑하게. 네. 예를 들면 비타민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몰랐어요. 비타민이? 고혈압을? 진짜요? 나 몰랐어. 네. 진짜 몰랐어. 지금. 그렇죠. 이렇게 도움이 되는 영양제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영양제를 구분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상으로 본 법원의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4명이 있는데요. 이 중 한 명 빼고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이번에 기혼 친구 중 한 명이 카톡. 둘째 딸 돌잔치 초대장을 카톡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단톡방에서 아예 금반지를 해줄지 축의금을 할지 얘기하는데 갑자기 미혼 친구가 폭탄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솔직히 이번 돌잔치 축의금은 못 낼 것 같은데. 왜? 요즘 사정이 어려워?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비혼주의자잖아. 아 그래서 어차피 못 받을 거 뭐 앞으로 그냥 축의금 안 하려고. 아니
내가 돈 달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좋은 소식 알리려고 보낸 건데 야 이무일 너 되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 아니 그냥 팩트를 말한 거야. 나 너네 첫째 돌까지 꼬박꼬박 다 축의금 했잖아. 생각도 다 했어 이제. 결혼 축의금 때문에 마음 상한 아기 엄마는 그대로 단톡방을 나가버렸고 비혼인 친구는 자기가 틀린 말 했냐며 따지는데 아 이미 결혼해서 축의금을 받은 저도 너무 곤란하네요. 비혼 친구에게 그동안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게 맞는 걸까요? 검사는 공소유지 간단히 진술해 주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마족한 친구들을 상대로 기브앤테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를 돈으로 저울질하는 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아니 근데 첫째까지 챙겨줬는데 그렇죠. 둘째 돌잔치까지 해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 친구가 비혼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못 받잖아요. 자기는 결혼도 못 받아 첫째도 없어 둘째도 없어. 언제까지 이렇게 일방적인 챙김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네. 둘째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둘째면은 사실 안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적 통념상.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비혼주의자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한 번은 이거를 친구들끼리도 고민을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그냥 친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인데 이거 솔직히 인륜 지대사 중에 하나 아니에요 도대체?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한다고 하면 난 사실 박변이랑 막역하기 때문에 박변한테 난 다 해줄 수 있어. 난 둘째, 셋째, 열째까지 챙겨줄 수 있어. 없는 네. 열째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다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친구 사이 아닙니까? 안 받아도 돼. 그래도 아깝지가 않은 거지. 그게 진짜 우정이니까. 근데 이 우일이가 유흥 자식이 말을 너무 단호하게 이거 봐봐요. 마침표 봐봐요. 그래, 마지막에 그렇게 추기금 안 하려고 하고 점 찍은 거 봐. 자 이게 이렇게 너무... 한 거는 그동안에 쌓인 게 아마 많지 않았을까. 그거는 그 말로 풀던지 대화를 해서 풀던지 이렇게 하고 어른답지가 못하네요. 아까 황금이 말한 대로 그리고 너무 친한 친구 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또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반대로 이렇게 다 해준다고 했잖아요. 또 반대로 친구가 비혼주의자면 나머지 세 명 친구가 좀 이해를 해줄 법도 한데 난 반대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서운한 내용인 걸 본인이 인지하고 있으면 조금 더 하긴 맞아. 스무스하게 했었어야 네. 된다고 맞아. 생각이 또 들고 그냥 우일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우일이 문제네. 그러면은 이 황건과 박변은 네. 축의금을 어떤 기준으로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내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일단 기본 10만 원을 시작합니다. 10 스타트. 네. 10 스타트고 우리 선배 아직도 30 해요. 아 저는 3이요? 황건 아니 43살 3만 자기 나이 끝에 맞춘 건가요? 43이라서 3으로 맞춘 거예요? 내년에 4 하는 거죠. 아, 이제. 그럼 가기 전까지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아 왜 그래요?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너 맨날 그러잖아. 내가 뭐라고? 오빠 아니, 언제 아니, 갈 거냐고. 연휴 때 가지 말라고. 나 여행 가야 되니까 연휴 때 가면 안 된다고. 어? 주말에 죽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갈 거냐고. 아니 황금은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을 디폴트로 하고 그 더 가까운 사람이면 더 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한다면 반가요.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런 걸 왜 생각합니까? 아니 그래도 상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상상. 도저히 안 떠오르는데요?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안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날 제 옆에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아이 좋아해. 너 나 좋아했지? 옛날에 나왔어. 옛날에 탈초했다. 개콘에서 대놓고 얘기했잖아 그때. 나 박소라 좋아한다. 아 제발. 이슈 1도 안 된 거. 죄송해요. 멘탈이 잡히지가 않네요. 눈물이 났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해. 이런 나라서 미안해.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자 판결하겠습니다. 비혼을 선언해서 축의금을 더 이상 못 내겠다고 한 이 여자의 죄는 무죄로 판결하겠습니다. 아.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기쁘죠 오늘? 이 친구가 비혼주의를 선언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경조사를 참석을 안 하는 이 친구의 마음도 다른 친구들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 배려를 좀 배려를 좀 해줘야 된다. 근데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못됐게 얘기했어요. 그치, 그거는 맞아. 그거는 맞습니다. 좀 하지만 이렇게 상황을 잘 고려해서 그렇죠. 얘기를 법적으로 봤을 때는 네 명의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세 명이서 이 한 친구를 조금 더 보듬어 주면 좋겠다. 보듬어 주지.
휴지에서 왜 방금 보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 누구를 보듬어 본 적이 없어서 보듬다, 배려 이런 단어를 평소에 잘 안 쓰다 보니까 착한 단어 울렁증이 있습니다 네, 나머지 친구들이 이 한 친구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나 아직 안 슬퍼 왜냐면 우일이 나 안 좋아했거든 해피캣이에요 난 큰일 났다